태양광 에너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정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룹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중소 벤처 기업들의 인큐베이팅과 연구 활동,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화 서산 솔라 벤처 단지를 준공했습니다. 미래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중소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태양광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총망라된 전진기지 한화서산 솔라 벤처단지가 출범했습니다. 충남 서산시 석연면 16,734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8,474제곱미터 규모로 2016년 6월 말 완공했는데요. 그룹은 지난해 5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당시 태양광 부분 글로벌 1위 기업인 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기반으로 충남 지역의 태양광 사업화 허브와 충북 지역의 태양광 생산 공장,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태양광 R&D 기능을 묶어 충청권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었죠. 이번 단지 준공을 위해 그룹은 한화서산 솔라 벤처단지 조성에 2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30여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이사와 이병우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완섭 서산시장,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김광수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화큐셀 남성우 대표이사는 이번 솔라벤처단지 준공을 통해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정신을 실천할 것이라며 한화큐셀의 태양광 노하우와 함께 금융지원과 우수제품에 대한 국내외 동반 진출 기회를 제공해 창조경제 실천과 새로운 고용 창출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화서산 솔라벤처단지에는 태양광 미드스트림 분야와 다운스트림 분야, 태양광 응용제품군 관련 총 9개 태양광 전문연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총 22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태양광 충전기를 개발하였고 한화그룹과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한화솔라벤처단지에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화큐셀과 함께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태양광 응용제품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충남은 국내에서 일조량이 두 번째로 좋은 지역이고 더군다나 광대한 간척지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상태양광 업체로서는 최적의 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하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보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운 좋게도 입주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한화 서산 솔라벤처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특별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2년간 임대료가 면제되고 센터 내 태양광 관련 실증 실험이 가능한 5개 테스트베드 공간이 제공되고요. 한화그룹 계열사와 시험인증 기관 등과 협조해 셀과 모듈 관련 시험 설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강소 신재생에너지 혁신 투자펀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